안녕하십니까. 중년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습관적으로 남탓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기 방어와 자기 합리화가 말버릇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죠. 하지만 성숙한 자아를 갖고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고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반성합니다. 그래야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야 하는 것처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일이 더 커져버립니다. 일이 더 커져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깔끔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수습하는 단계를 가야 하는데 사람 마음이 그게 다 똑같지 않거든요.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서, 지기 싫어서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놓고 또 뜻대로 잘 먹히지 않는다 싶으면 제3자의 탓을 하거나 그것조차 여의치 않는다면 그럼 너는 그때 뭐 했냐는 식으로 상대방을 물고 늘어집니다. 실수를 앞에 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객관화가 부족한 사람이 의외로 주변에 꽤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 배우자가 이런 태도를 보일 때도 많죠. 특히 남편들이 많이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시댁과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은 도대체 집에 있으면서 뭐 했냐며 아내를 책근하고 아내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는 나이 50, 60이 되어서까지 부모 탓을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니 깨닫게 되지만 부모라고 해서 완벽한 인격체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더구나 우리들의 부모 세대는 일제시대와 광복, 전쟁과 혼란, 그리고 압축성장이라는 격동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으며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정말이지 그 와중에서 자식들 건사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지만 자신이 선택하고 했던 일들은 돌이켜보지 않고 부모 탓, 조상 탓을 합니다. 그 나이 먹어서까지 말입니다. 이런 분들 남 탓, 배우자 탓, 그리고 부모 탓하는 못된 습관을 지닌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누구 탓을 하지 마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현대인의 불행은 모자람이 아니라 오히려 넘침에 있다. 모자람이 채워지면 고마움과 만족함을 알지만 넘침에는 고마움과 만족이 따르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그러므로 행복과 불행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고 찾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이 곧 자신의 운명임을 기억하라. 우주의 법칙은 자력과 같아서 어두운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어두운 기운이 몰려온다. 그러나 밝은 마음을 지니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면 밝은 기운이 밀려와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춘다. 밝은 삶과 어두운 삶은 자신의 마음이 밝은가 어두운가에 달려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누구 탓을 하지 말라. 법정 스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족스럽던 불만족스럽던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모두 지난날 우리 자신이 내렸던 선택과 결정, 행동과 습관이 합쳐져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 또한 우리 자신뿐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에 이르게 되죠. 지금까지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고 만족스럽지 않았고 자랑스러울 게 하나도 없어서 앞으로는 좀 다르게 살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이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요. 책임을 온전히 자신이 짊어진다는 것이 참으로 버거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피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주인의식을 갖고 당차게 돌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온전히 책임지는 성숙한 자아를 지니고 마음의 행복까지 얻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탓 그만하시자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